뭐 어떻게 2020년인데 네. 잘 지냈나요? 2020은 확실히 달라요. 아 그래요? 2020은 설명을 해드릴까요? 낙타에게 물어봐. 오늘은 댓글 한번 답변해드리는 시간 가져볼까요? 김민주라는 친구고요. 현재 고2가 되는 학생인데 춤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쭈쭈쭈쭈쭈 이렇게 댓글이 있어요. 네. 내용은 뭐냐?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4년제를 일반 대학교로 간 다음에 부모님 반대를 하니까 졸업을 하고 나서 편입학이나 해가지고 다시 실용무용을 공부해가지고 그때부터 가겠대.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나이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괜찮을까요? 그리고 춤을 오랫동안 안 추면 몸이 굳지 않을까요? 뭐 이게 질문이거든요. 피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상담을 항상 하거든요. 입시 상담을 하는데 오늘도 낙타에게 물어봐 촬영하기 전 1시간 전에 상담을 했었고요. 어제도 했었고요. 저는 학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상담하러 옵니다. 부모님과 함께. 이 학생들이 100명이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부모님이 반대를 안 하시고 처음부터 그래! 너는 춤으로 내가 완벽하게 밀어줄 거야. 지금부터 최고의 댄서가 되는 거야 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어요. 아, 단 한 명도? 단 한 명도 없었어요. 단 한 명도. 어떤 부모님은요? 뒷속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야, 잠깐 나가볼래? 이 친구 포기하게 해주세요. 진짜로 드립이 아니고요. 이거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요? 무섭죠? 그런 분들도 계세요. 근데 지금 제 제자들 중에서 실제로 전문 댄서가 돼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. 아시겠지만 LG의 유튜브나 LG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도 지금 학생들이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근데 그럼 그 친구들 부모님들은 지금은 어떨까요? 계속 반대할 것 같아요? 아니요? 지금도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이제는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자기가 조금 더 빨리 밀어주지 않은 걸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온 것 같지만 친구가 우선 설득할 수 있으면 PD님 말씀대로 설득하는 게 제일 좋아요. 근데 그 설득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죠. 말로만! 엄마 나 할 거라고요. 엄마 아빠 나 시켜주세요. 나 할 거예요. 이게 아니라 친구가 부모님한테 바뀐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. 그게 춤 연습이 됐든 그리고 평소에 부모님한테 한 행동이 됐든 행실이 됐든 어떤 부분이든지 그거는 친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정말 죽어도 안 됐다. 그것도 또 대안을 해줘야 되잖아요. 그러면 친구가 정말 춤으로 직업을 가지고 싶다면 일반 4년제 대학교를 간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춤을 안 추진 마세요. 제 지인들 중에는 실용무용과로 대학교를 안 나와도 지금 현재 안무가가 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. 일반 대학교를 가서도 그렇게도 하는 것도 방법이죠. 물론 실용무용과에 가는 게 좋겠죠. 하지만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안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친구가 짬을 내서 시간을 우리가 24시간이잖아요 친구가 이제부터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계획을 디테일하게 짜는 것도 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. 그냥 아 공부하고 시간 나면 춤춰야지가 아니라 하루에 적어도 24시간 중에 몇 시간 춤 연습은 꼭 해야지? 요거 좀 설정해 놓으세요. 그렇죠. 예를 들면 뭐 자는 시간 몇 시간이에요? 7시간이죠. 그 24 빼기 7 빼란 말이야.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되는 시간 뭐 8이야. 그건 10... 야 잠깐만 24 빼기 17이지. 17 빼기 8 해. 그러면은 뭐 9 남잖아요. 거기서 밥 먹고 노는 시간, 약간 휴식 시간, 3시간에 6이 남습니다. 그럼 6시간을 춤추세요. 상황과 여건이 안 된다면 그거를 극복해내는 것도 여러분의 드라마입니다. 한편의 드라마를 만들어 보세요. 꼭 좋은 댄서가 되시길 바랍니다. 나타에게 물어봐. 댓글 19살 늦었나요? 그거 답변 해드릴까요? 네, 한번. 안 늦었습니다. 안 늦었고요. 저희 학원에도 19살인데 와가지고 합격한 친구들이 있고요. 충분히 노력하면은 제 주위에도 많아요. 우리 학원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한양대학교 이제 수업을 하잖아요. 이 친구들도 19살 때 시작했다는 친구들 좀 있어요. 늦지 않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. 내가 만약에 입시 준비를 한다면 19살 때 있잖아요. 그만큼 늦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. 그래서 인지한 상태에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리스크를 감안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면 되고 또 다른 방향으로서는 내가 만약에 열심히 했는데도 올해 떨어진다. 그럼 포기할 거예요? 그러면 입시 준비하지 마세요. 재수, 삼수, 사수까지 한다는 생각으로 하세요. 아시겠죠? 닥터에게 물어봐.